오늘은 부자 아빠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자본이득의 위기는 어떻게 오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자본이득,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자본이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시세차익 이익을 얘기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제가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렸지만 자본이득과 현금 흐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본이득의 위기가 어떻게 오고 또 왜 사람들은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본이득의 위기 과연 어떻게 올까요? 요즘 보면은 뭐 주식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정말 한없이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사고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도 그렇죠. 그게 다 자본이득, 시세 차익을 보겠다는 이제 계산이 깔려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런 일들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1971년, 이때 물가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은 자본이득에 투자를 했다고 해요. 이때 가장 인기 있는 투자처가 바로 주식과 부동산. 1971년과 2021년 상황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한때 이렇게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 전부 다 새로운 빈곤층이 되었다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도박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그들의 도박은 뭐죠? 아파트 값이 10억에서 15억이 될 거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7억이 돼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갑자기 뭐 10만원짜리가 20만원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5만원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의 예상대로 됐다라면은 아파트 값은 더 오르고 주식은 더 올라서 자신들의 부가 빠르게 증가했어야 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29년 정말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었죠. 이때도 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에 사람들은 치솟는 주가를 보면서 너도 나도 주식을 못 사서 안달이었다고 합니다. 다 주식을 사고 싶어서 어떻게든 뭐 빚을 내고 어떻게든 주식 하나 더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또 2009년, 2008년에 이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때 실패한 투자자들도 보면은 자본이득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29년, 2009년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제 자본이득을 이제 계산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들의 예상과 달리 뭔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부자였지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큰 부를 잃게 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종종 반복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본이득이 자본이득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로버트 기요사키가 강조하는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않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않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뭉뚱거려서 그냥 뭐 현금 흐름이 전부 다 똑같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현금 흐름과 평범한 현금 흐름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평범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 얘기해요. 저축, 주식, 연금, 개인연금 보험 이런 것들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평범한 현금 흐름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결국에는 좋은 현금 흐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평범한 현금 흐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범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좀 나쁜 이런 현금 흐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이 네 가지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저축입니다. 저축에서 현금 흐름은 어떻게 발생하죠? 현금 흐름은 이제 내가 예금을 넣어놓으면 거기서 이제 이자를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이 저축에서 비롯된 현금 흐름은 왜 평범한 현금 흐름이냐, 왜 좋지 않은 현금 흐름이냐, 일단은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도 굉장히 낮죠? 뭐 요즘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예금 금리 이자가 뭐 2%가 안 되죠. 근데 여기에 그 이자 수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보세요. 1억을 맡겼어요. 예금 금리가 2%라고 치면 1년에 200만 원이에요.
1년에 2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죠? 한 달에 뭐 8만 원? 8만 원 아니고 15만 원 정도 되겠네. 15만 원, 16만 원. 그죠? 20만 원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1억을 예금에 놔도 한 달에 손해 지는 금액이, 이자로 받는 금액이 2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그 2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정부에서 또 세금을 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현금 흐름이다. 좋지 않은 현금 흐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금리는 낮은데 또 물가가 상승하죠. 그럼 내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금리가 낮아서 이자도 낮은데 이자에서 세금을 떼가고 그 이자까지 다 뗀 내가 막상 손해 지는 그 금액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뭐 2%씩 올라가는데 내가 이제 막상 손해 진 금액은 1%도 안 되는 금액이 되니까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식인데요. 주식에서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죠? 주식에서는 현금 흐름이 배당으로 발생하죠. 우리가 주가가 만약에 10만 원, 15만 원이 됐다. 이거는 이제 시세 차익이 되는 거고요. 자본이익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뭐 우리가 뭐 10만 원 주식 샀는데 뭐 500원을 배당했다. 이런 그 500원이 현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주식에서 뭐 현금을 받는 거는 뭐 그래도 좋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쁘냐? 왜 주식에서 비롯되는 현금이 왜 나쁜 것이냐? 그것은 바로 경제가 어려울 때 회사는 배당금을 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나 나쁘나 똑같은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너무나 좋은 현금 흐름이겠죠. 하지만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당연히 회사도 어려워지겠죠. 회사도 어려우니까 배당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 사실은 더 돈이 필요하고 현금 흐름이 필요한 법인데 오히려 이 주식에서 비롯되는 현금 흐름은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줄어들더라. 심지어는 배당을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좋지 않은 평범한 현금 흐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연금입니다. 연금.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연금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내 노후를 보장해 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고령화 사회, 그리고 뭐 저성장,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고갈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저 같은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은 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우리는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받더라도 굉장히 적은 액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 친구들 보면은 공무원 하는 친구가 제 주변에 많거든요. 그 친구들도 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공무원 연금 그냥 안 하고 안 붓고 안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많이 붓고 적게 좀 받는 구조다 보니까 뭐 손해 받는다고 생각을 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나이가 젊은 분일수록 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아 편안한 노후를 보낸 건 옛 이야기다. 로버트 키요사키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개인연금 보험입니다. 아 이제 국민연금, 정부에서 해주는 공적연금은 그렇게 적자가 이제 심해지니까 개인연금으로 조금 2중, 3중으로 이제 보호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사적연금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개인연금도 사적연금도 별로 그렇게 뭐 추천하고 싶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험사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그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상업부동산, 뭐 주식, 뭐 이런 데 막 투자를 한다는 거죠. 채권 이런 데 투자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투자를 결국 들어가서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자본이득에 의존한 투자라는 겁니다. 자본이득. 그러니까 즉, 현금 흐름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뭐 경제 위기나 이런 게 왔을 때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본 이득에 의존한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연금보험도 로버트 키요사키는 평범한 현금 흐름이다. 좋지 않은 현금 흐름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평범한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평범하든 뭐 좋든 뭐 구분 없이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않죠, 대부분. 자본 이득에 투자하죠, 대부분. 그 이유를 로버트 키요사키가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즉,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가 성장할 때 자본 이득 게임을 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막 좋을 때는 뭐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된 거 금방 되죠. 코인 500원짜리 갑자기 만 원 되는 거 금방 되죠. 주식이 3만 원짜리 6만 원 되는 거 금방 될 수 있어요. 경제가 성장할 때는. 문제는 하락할 때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경제가 성장할 때 자본 이득을 하는 걸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금 흐름에 투자하기보다는 자본 이득에 투자한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융 지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금융 지식이 필요한데 이 금융 공부를 사람들이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에 투자할 줄도 모르고 현금 흐름을 만들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에 투자하기보다는 자본 이득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사람들은 또 게으르다는 겁니다. 뭐 찾아다니고 조사하고 알아보고 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운, 되게 편한 뭐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가격 오르기 기다리는 이런 걸 그냥 주로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설령 집값이나 주가가 폭락하면은 정부가 나서서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아, 집값이 폭락하면 경제가 남아나겠어? 집값이 폭락하면은 뭐 나라 경제 위기가 뭐 증폭되는데 그걸 정부가 수수방관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폭락하면 기업들이 망하는데 기업들이 망하면은 뭐 국가가 손실이지. 그러니까 국가가 뭐 가만히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아, 하락하면 당연히 지켜주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금 흐름보다는 자본 이득에 투자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으로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 때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자들의 음모, 이 책의 제목이 부자들의 음모잖아요. 이 부자들의 음모를 무찌르는 방법은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게임의 법칙을 아는 법입니다. 게임의 법칙을 아는 거. 게임의 법칙을 안다는 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렸지만 그 돈의 언어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 돈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이득과 현금흐름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득과 현금흐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 부자들의 음모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로버트 키오사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 정말 상위 10%만 현금흐름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90%가 자본이득 게임을 하고 있고 그렇게 거꾸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 제가 자본이득의 위기는 어떻게 오고 또 사람들은 왜 현금흐름에 투자하지 않고 자본이득에 투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부자들의 음모에 대해서는 너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자세하게 이제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